뿌띠들, 안녕하세요. 뿌띠뿌입니다. 뿌띠뿌에서는 미국의 고독한 분위기를 작품으로 그려낸 작가, 사실주의 작가 에드워드 호퍼를 소개합니다. 에드워드 호퍼는 미국의 대도시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자연스럽게 뉴욕이 대도시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자신의 눈에 비치는 뉴욕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 시기 유럽은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고 1950년대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며 나라가 부흥하고 중상층이 많아지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기차, 고속도로 등 대중교통이 발달하였고, 대도시에는 회사원들이 넘쳐났습니다. 사진의 발달로 회화는 죽었다라며 사실적인 그림의 회의가 생겨났으며, 새로운 회화 양식인 입체파와 추상표현주의 등 실험적인 작품들이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퍼는 꿋꿋이 미국의 사실적인 모습을 그립니다. 이는 그의 스승 로버트 헨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헨리는 도시의 풍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화가였으며, 마네 등의 영향을 받아 도시의 전경이나 인물을 그렸습니다. 사실 호퍼는 긴 무명 생활을 한 작가입니다. 1913년 뉴욕에서 아모리쇼를 통해 작품을 전시하고 처음으로 판매했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작품을 판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1924년까지 광고, 미술 제작 등의 일을 합니다. 호퍼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에 활기를 느끼는 것이 아닌 고독과 공허, 외로움 등의 감정을 포착합니다. 어쩌면 오랜 무명 생활 이후에 자신의 작품이 공감을 얻었기에 대도시에서 사는 도시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했을지도 모릅니다. 호퍼의 작품은 도시, 익명성을 보색 대비를 통해 표현했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거리감,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인물 등을 통해 고독한 군중을 그려냈습니다. 그럼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에드워드 호퍼의 뮤즈이자 그의 아내인 조세핀 버스틸 나비슨. 호퍼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그녀. 긴 무명을 끝내고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인생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결혼 전 조세핀이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는데, 그때 호퍼의 그림도 함께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호퍼의 작품이 주목받았으며, 이후에 열렸던 개인전에서 출품작 모두 판매되며 성공하게 됩니다. 그녀는 평생 호퍼와 함께 했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같은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